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철근이 누락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찾아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포 신도시와 아산 탕정, 공주 월송 등 LH 공공아파트 3개 단지와 천안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공아파트 3개 단지 가운데 입주를 마친 아산과 공주 지역은 보강을 계획 중이며 입주가 진행 중인 내포 신도시는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보강 계획 중인 아파트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